여러분, 발효 커피 그리고 가향 커피 요새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인퓨즈드 커피, 소위 말하는 가향 커피란 무엇인가? 자, 워싱 내추럴 허니, 얘는 자연 발효일까요? 인공 발효일까요? 제가 피치 넥타, 트로피컬 넥타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거거든요. 피치 넥타 같은 경우 카투라 더블 어네로빅 펄먼테이션 위드 비어 이스트 앤 서멀 쇼크 워시였어요. 이게 상품명이었어요.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저런 커피가 만들어질 때 애초에 나는 와 피치 맛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농장 가서 딱 보는데 아저씨가 저쪽에다가 뭐 파츠먼트를 깐 거를 쌓아놓고 물을 이렇게 뿌려요. 주머니에 손 넣고. 아저씨 뭐 하세요? 하니까 뭐 워시더라고 지금. What? 그래서 아까 워시는 3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락틱 발효로 전환이 돼요. 스테이지가. 그러니까 다크소울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본론인데 가서 뭐 했냐? 라는 거죠. 이 그랑마 파라이소 구이라는 농장, 지금 요 앞에 모자로 되어 있는 요 농장에 가서 제가 실험을 했던 게 뭐냐를 봤을 때, 제가 기존에 수입하던 커피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른 미생물을 첨가했을 때 진짜로 내가 의도한 대로 뭐가 바뀌냐라는 걸 좀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무슨 향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체리 향이 나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리 향을 내가 진짜 구현할 수 있냐라는 게 하나 과제였고요. 어찌 보면은 요즘에 가장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예를 들어 엘파라이소 리치라고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엘파라이소 리치는 가향인가요? 일단 제가 엘파라이소 사람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봤던 걸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향 아닙니다. 발효였어요. 이거는 제가 본 결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실제 발효하면서 그 통 안에서 빼온 즙입니다. 일단 제가 떠날 때 한번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렸었어요. 아, 저 이제 파라이소 구이랑 같이 프로세싱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좀 주셔라, 여러분의 의견 한번 반영해보겠다 라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이 왔어요. 뭐 자스민, 뭐 플로럴, 뭐 딸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반영을 했어요. 열두가 해봤고 플로럴도 좀 내보고 싶었고, 복숭아 플레이버 이거는 제가 저희 피치넥타라고 있는데 그걸 좀 사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플로럴, 딸기 이런 쪽에 좀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산균을 넣어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진짜 플로럴이 저기서 더 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같은 품종의 다른 미생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오렌지 버번 껍질을 깐 허니 상태에서 똑같이 맥주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하지만 미생물 하나 더 첨가해서 플로럴이나 가벼운 시트러스 뉘앙스를 좀 더 추가하고 싶었던 거, 부드러운 뉘앙스 추가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붉은 베리 향이 나는 약간 특정 향미를 구현하고 싶었던 거,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커피는 지금 오렌지 버번과 카투라 두 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고, 미생물은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노스라고 하는 라거 효모, 라거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하는 캐피어 요거트, 혹시 아시나요? 캐피어 요거트에서 추출한 균주를 가지고, 캐피어를 거기서 아예 그냥 배양을 했어요. 그 균주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효 조건은 이제 미생물 활성화와 통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테마로 잡고 했고요. 아까 제가 이 파라이소 구이 농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처리를 좀 확실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존수나 뭐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했던 거는 아무래도 작은 배치다 보니까 그 기계에 큰 걸 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UV라이트까지는 쬐지 못하고 오존수만 넣어, 오존수만 생성을 해가지고 오존 생성기가 있거든요. 오존 살균을 먼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각 배치당 체리는 5kg씩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 혹시 체리 5kg를 사용했을 때 생두가 몇 kg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파츠먼트까지 다 깠을 때. 이번에 제가 까보니까 1kg 나오더라고요. 오렌지 버번, 카투라 이 모든 거를 물에 담가서 오존 투입해서 살균 소독 처리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장갑 다 끼고 알코올로 다 소독하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렌지 버번 같은 경우는 한번 열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열수 처리를 하기 전이고 이게 열수 처리를 한 후인데 색깔이 좀 바뀌었죠. 90도 정도의 물에 30도 정도 약간 데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혹시 농장 다녀와 보신 분이 계실까요? 농장에서 체리 냄새 맡아보면 사실 되게 약간 푸릇푸릇한 냄새가 좀 나잖아요. 붉은 체리인데도 여기서는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한번 데쳐버리니까, 데친다고 하니까 좀 오징어 같은데, 진짜 냄새가 살짝 그 뭐랄까 달달하게 바뀌어요. 되게 달달하고 살짝 떫은 그 떫은 향 같은 것도 좀 많이 죽고 약간 뭐랄까 푹 익은 과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버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효모 활성화 그리고 영양 공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가 맥주 효모가 들어있는 패킷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미온수에 적당량 풀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효모용 미네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미네랄과 그리고 설탕을 넣어서 일단 효모의 작용을 좀 일으켰습니다. 제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우리 효종이 만들 때, 천연 발효종 만들 때 이제 뭐 밥 준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실제 이 맥주 효모를 활성화시킬 때도
최소 이제 킥스타트를 할 수 있는 브릭스가 8 정도가 되거든요. 그 8 브릭스를 맞추기 위해서 설탕을 적당량 집어넣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무기물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발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양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요거는 빵 효모예요. 콜롬비아에서는 사실 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효모는 빵 효모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것들이니까 국내 유통되는 거는 이제 빵 효모밖에 없는데 이 효모를 한 70도 정도로 30분 정도 과다 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모를 산열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하느냐? 이 효모들의 먹이를 줬습니다. 닭고기를 병아리 사료로 준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그 오약고동이죠, 오약고동. 오약고동 말 자체가 잔인하잖아요. 부모 자식 떡밥인데. 지금 이 프로세싱을 진행할 때 저는 총 네 가지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산도, 두 번째는 당도, 세 번째는 전기전도도, 네 번째는 온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pH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 정도가 넘어가면은 더 낮아지면은 이게 너무 산이 세진다 해서 4 정도에서 끊더라고요. 이 정도가 넘어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과발효 단계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약간 식초 단계까지 가는 게 이 4가 경계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브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 정도로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발효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당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효모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8 정도로 맞춰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EC, 전기전도도라는 건 Electric Conductivity라고 하고 커피에서 이제 뭐 TDS를 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보통 TDS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발효되는 주스 안에 미네랄, 소위 말하는 건더기들이 얼마나 들어있나 그걸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발효되는 이 주스 안에 이 효모가 충분히 먹을 만한 미네랄들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많이 분해가 되는가 지금. 이 커피 안에 영양소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온도인데 이 온도는 프로세싱에 따라 좀 적용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유지를 할 수 있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일정한 온도로 놓고 좀 관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원래는 네 개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통 주변에 열선을 눌러놓고 40도로 계속 발효를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버렸습니다. 쉬었어요. 열어보니까 애가 쉬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커피는 해봤는데 그냥 갖고 올 만한 퀄리티가 아니다 해서 그냥 내쳤고 성공한 거 세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프로세스별 좀 다른 메소드로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렌지 버번, 펄핑한 오렌지 버번을 베이스로 이제 라거 효모를 넣은 거예요. 사크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라거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킨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트로피컬 넥타라고 하는 이 커피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넣어서 추가해서 발효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 세 번째가 제가 그 붉은 과일 내지는 체리 이런 뉘앙스를 내고 싶었던 라신데 여기에는 효모 선별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선별을 들어갔느냐, 사실 커피, 체리, 열매, 씨앗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와 굉장히 많은 균이 있죠. 박테리아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대사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근데 걔네를 다 죽였습니다. 맥주 효모만 남기고 여기 싹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안티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제 락토바실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약제를 넣고 그리고 우리 맥주 양조할 때 사용하는 홉 있죠. 홉 드라이 펠렛을 넣어서 그게 약간 살균 작용이 있거든요. 향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넣었지만 그래도 약간 향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홉을 좀 넣어서 사크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 외에 다른 균들은 활동하지 않게 막았습니다. 실제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얘는 굉장히 깨끗해요. 옆에 막 꾸물거리는 뭐 다른 곰팡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균사가 없고 그냥 이 파스토리아누스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라거 효모를 넣은 거에는 뭐 라거 효모를 넣었으니까 그에 적합한 향미, 우리가 이제 저 트로피컬 넥타를 먹었을 때 느꼈던 그 향미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젖산 발효 촉진을 통해서 좀 더 플로럴이나 아까 우리가 봤던 젖산 발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일 뉘앙스, 플로럴 뉘앙스 이런 게 나오기를 좀 더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 1번 플러스 효모 선별을 들어간 거는 불순물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이 라거 효모가 낼 수 있는 100%의 포텐셜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기대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미 들죠. 라거 효모를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뭐 포텐셜이나 이런 얘기를 찾느냐. 이거를 봤을 때 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제가 웰튼과 진행했던 프로세싱 공정 자체가 첫 번째 목표 플레이버를 설정을 하고 두 번째 구현하고자 하는 풍미에 따라서 품종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오렌지 버번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프로세스니까 거기다 추가를 한 거라고 한다면은 저 3번 카투라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나는 체리나 약간 레드베리 같은 향을 내고 싶어 라는 플레이버를 설정하고 그러면 그게 적합한 품종이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카투라를 선정을 하고 되게 산뜻한 그리고 약간 강한 플레이버를 낼 수 있는 바탕 재료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 기획. 여기에서는 이 라거 효모가 붉은 베리 그리고 복숭아 같은 이런 붉은색 계열의 강한 과일 향미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트러스 느낌이 나는 카토라랑 결합을 했을 때 이런 붉은 베리 향미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겠다 해서 라거 효모를 선택한 거였어요. 기타를 한번 살펴보면 와인 효모 같은 경우는 좀 더 와인이나 포도 향미를 좀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에일 효모 중에서도 이 변종 같은 경우는 약간 스파이시 시트러스 허브 같은 향을 좀 유도하는 게 있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번에 갖고 오는 제가 게이샤가 있는데 파파야 펀치라고 이름 붙인 게이샤가 있어요. 그 게이샤는 지금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망고 펀치 게이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온 그 게이샤는 이 라거 효모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모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같은 게이샤라도 맛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오히려 이 파파야 펀치 같은 경우는 이 효모를 쓰다 보니까 약간 시트러스라든가 열대과일 류가 나오면서도 굉장히 가볍고 스파이시하고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파야라고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윌튼한테 좀 계속 물어보면서 약간 답변을 받은 자료인데 물론 이제 다른 효모들 요새는 뭐 이제 커피 프로세싱 전용 효모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저도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그래도 이번 10월 달에 한 번 더 가가지고 아예 거기서 2주 정도 머무르면서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더 프로세스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쌓여있는 게 5kg 체리예요. 지금 여기는 껍질을 까다 보니까 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 두 개는 지금 요 라인에 맞춰져 있죠. 각 5kg 체리를 기준으로 발효를 시작을 했고요. 아까 개어놨던 이 효모를 지금 넣는 장면이에요. 지금 펄핑을 한 오렌지 버번에다 그래서 허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니 상태에다가 지금 맥주 효모를 넣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유산균입니다. 캐피어 요거트 유산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국물을 넣은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첨가를 했고 요게 지금 카투라입니다. 좀 그래도 브릭스 높은 애들로 넣었어요. 브릭스 제가 재봤을 때 한 20 정도 되는 애들로 넣었고 요거는 지금 발효를 하는 도중에 잠깐 열어봐가지고 지금 국물이 좀 생긴 상태입니다. 그 국물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 끝나고 한 번씩 드셔보실 겁니다. 안 원하시는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이제 매 시간 pH랑 이제 전기전도도 체크를 하고 브릭스도 같이 체크를 했어요. 이 국물을 이제 아래에서 채취, 국물이라고는 좀 그런데 이 주스를 아래에서 채취를 해서 이 밸브를 열어서 주스를 뺄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이렇게 재면서 채취를 해서 각 수치를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넣었다고 했던 드라이홉 펠렛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깨끗하죠. 지금 얘가 저 카투라에서 제가 채취했던 주스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 요것들이 이제 라거 효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좀 이제 덩어리가 큰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사카로미세스 바야누스라고 하는 되게 큰 와인 효모 같은 것도 좀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커피 자체에서 좀 들어있는 효모들도 같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만한 호흡으로 지금 살균작용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뭐 꼬물거리는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죠. 좀 깨끗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저 오렌지 버번 1번인데 이거는 이제 맥주 효모만 넣은 거죠. 맥주 효모만 넣었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유산균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이런 덩어리들 보이면서 약간 조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물거리는 얘가 지금 유산균이에요. 다른 것들이 활동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쪽은 다른 것들이 활동하는 게 거의 안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살균 작용에 발효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수집을 했는데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략 3일에 걸쳐서 좀 발효를 했습니다. 1번이 카투라, 2번이 그냥 라거 효모만 넣은 오렌지 버번, 3번이 이제 라거 효모 플러스 유산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카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발효관 온도가 좀 상승을 하고 이 대사작용으로 당도가 좀 급격하게 처음에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pH 저하 속도가 좀 완만했어요. 그리고 이 라거 효모와 오렌지 버번을 넣은 것 같은 경우는 초반 온도 상승과 후반 하강이 보였고 발효 진행 속도가 1 대비 조금 느리게 적용을 했고요. pH는 좀 빠르게 떨어졌어요. 유산균을 넣은 것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발효 상태가 좀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진 그런 경향성을 좀 띄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pH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사크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를 넣은 이 라거 효모 오렌지 버번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향미, 약간 좀 붉은 약간 천도복숭아 이제는 그런 과일 향미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 유산균을 넣은 오렌지 버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럴이나 약간 부드러운 촉감, 이건 이제 유산균을 넣었으니까 약간 기대되는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카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붉은 과실, 아까 제가 라거 효모를 넣었을 때 붉은 과실과 뭐 핵과류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잔미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붉은 과실의 향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약간 보너스로 좀 두 가지를 더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커피 자체에도 효모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자체의 효모로
커피를 발효해보면 어떨까? 약간 요런 좀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던 게 이 빵 효모 아까 가열한 거 있죠? 아까 보셨던 거? 거기에다가 커피 체리, 오렌지 버번 체리를 넣고 그대로 발효를 시켜봤어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커피 체리에서 발효를 시킨 효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스카라에서 발효한 거. 아까 이제 오렌지 버번은 껍질을 깠잖아요? 그 껍질 깐 펄프에서 발효한 효모입니다. 요거 두 개는 지금 살짝 좀 과발효가 돼서 드시기는 좀 뭐하고 냄새만 일단 한번 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씨앗까지 같이 이제 넣어서 효모를 추출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과육만 추출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색깔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4번을 원래 카투라 플러스 가열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쉰내가 나서 얘는 좀 버렸던 거고 4번은 색깔을 보면은 굉장히 다채롭죠. 약간 노란색, 뭐 약간 자몽주스 같은 색깔 등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4번 빼고 1, 2, 3, 5, 6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커피 맛을 보실 거고요. 그 전에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이 커피를 발효했던 주스들 한번 좀 향을 좀 맡아보실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역한 향은 안 나요. 그 요거는 지금 거품이 올라왔죠? 살아있단 소리예요, 효모가. 아직 뽀글뽀글해요. 지금 피식 소리가 났어요, 또. 이제 여기서부터 쭉 차올라서 발효가 되는 거죠. 거의 한 1톤 정도를 한 번에 발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깔때기로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효모를 만들어서 넣는 효모 투입구라고 보시면 되고 미생물 투입구 그리고 이쪽에는 이 안의 상황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붙어 있어요. 요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pH, 온도, 그 다음에 ppm 요걸 다 보면서 안에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아니면 뭐 더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환경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피치넥타라든가 이런 프로세싱을 만들 때 사실 농작물은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릭스나 이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저런 다른 커피에서 나온 주스를 이제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설탕을 더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발효 환경을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의 생장 환경에 따른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프로세싱에 의한 편차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미생물 투입구, 이 밸브를 열면은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농장에서 CM이나 나이트로젠 플러시 같은 게 사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설비는 다 돼 있어요. 지금 이 탱크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가스 봄배가 있고 이 가스 봄배가 지금 CO2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액터 뒤쪽으로 이 밸브가 있어서 열면은 그냥 CO2가 들어가요.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근데 굳이 안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이런 CO2 넣는 거나 뭐 질소 넣는 것 같은 경우는 발효 속도를 컨트롤하고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천히 발효하기 위해서. 근데 애초에 이 리액터가 온도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놨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조였어요. 우리가 보통 커피를 건조한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뭐 파티오나 아니면은 이제 아프리칸 베드에 놓고서 쭉 이제 선드라이 할 때처럼 계속 건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르디올라 내지는 기계식 건조 해가지고 이제 화목연료나 이제 아니면 화석연료 같은 거 떼면서 약간 짤순이 같은 거에 돌려서 이렇게 건조하는 거 아니면 배드드라이어라고 해서 약간 층층이 약간 고추 말리는 것처럼 넣어놓고 건조를 하는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이 널어놓고 말리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뭐 비가 온다거나 이 외부 환경 변화에 너무 취약하죠. 그리고 이런 건조기를 쓰면은 되게 정확하게 잘 수치를 만들어서 말릴 수 있는데 반해서 문제는 연료를 떼니까 연료 냄새가 배잖아요. 그래서 윌튼 같은 경우는 아예 건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벡션 오븐처럼 안을 만들어서 열풍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38도 정도로 안에 내부 온도를 맞춰놓고 계속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건조를 하는 거고 이제 뒤에 김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분이 날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수분은 뒤로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코드라이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고 재밌는 게 윌튼의 가족들이 사실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윌튼 형은 이제 농사를 관리를 해요. 피킹이라든가 이런 농사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고 동생이 기술자예요. 그래서 농장 안에 그냥 밀링 머신이랑 그게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접어서 만듭니다. 기계를 없으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외부에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데 이 아저씨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저 뒤에 있는 랏들이 마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빼꼼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그 온도 센서예요. 한 4단 정도 지금 단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요건 맨 밑단에 놓고 지금 마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허니 상태로 지금 마르고 있는 거랑 체리 상태로 마르고 있는 거. 실내에서 이렇게 기계를 놓고서 건조실에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 파이프를 통해서 습기가 나면서 물이 계속 똑똑똑 하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카스카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서 카스카라용 건조기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들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이제 사람 손이 안 타는 방향으로 밀턴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또 인상적이었던 게 드라이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드라이밀 하면은 딱 상상가는 게 먼지 풀풀 날리는 그 공장에 아줌마들 한 20명 이제 운 좋으면 위생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핸드핀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거긴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이 파치먼트 까서 넣는 사람, 저기서 진공팩킹하고 있는 사람 딱 두 명이에요. 그래서 파치먼트를 까서 호퍼 안에 넣으면은 그대로 이제 비중 선별 그리고 컬러 소팅. 문제는 컬러 소팅이 아닙니다. UV 소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오는 약간 스페셜 랍들은 다 UV 소팅을 거치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뭐랄까 파치먼트 넣는 투입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투입구로 넣어서 이 자동 이송기로 쭉 다 빨아들인 다음에 스크린 사이즈 선별, 이제 비중 선별 들어가서 이물질 다 걸러내고 이런 스크린 사이즈 선별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 킴브리아제, 킴브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회사인데 이 회사 거를 쓰는 게 콜롬비아 내에서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비중 선별을 일단 이걸로 먼저 거친 다음에 여기서 비중 선별을 마친 거를 다시 또 엘리베이터 위로 올려 보내서 이 기계로 거르게 됩니다. 이 시크롬엑스라는 기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UV 라이트로 비춰서 소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UV 라이트가 나오고 이거는 지금 다 옆으로 빠진 약간 탈락콩들이에요. 탈락콩들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고 지금 이 기계 자체에는 포토센서가 달려있어서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퇴퇴퇴 하고 뱉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이제 제가 가져온 랏은 대부분 다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준 제로 디펙트에 준하는 스펙으로 저는 좀 요구를 하고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동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죠. UV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로 흘려보내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밀 설비가 완전 거의 준자동화로 되어 있다. 사람이 포장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프로세싱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드라이밀 해서 마지막에 포장할 때까지도 그렇고 최대한 사람의 손이 닿는 오염을 방지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죠. 사실 그래서 좋아요. 설비에 투자하는 건데 다른 것보다 이 식품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점에서 조금 이 농장을 좀 더 선호하고 좀 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더 같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그냥 진짜 개인적인 목표인데 윌튼을 다른 나라로 한번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런 프로세싱 플랜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 이런 프로세싱 플랜트를 만들어서 프로세싱을 한다? 엄청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론을 내보면은 자, 첫 번째, 방금 보셨던 것처럼 특정 향이 나는 커피는 우리가 가향 내지는 인퓨즈로만 만들 수 있느냐? 아니죠. 적어도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나는 캠벨 포도 향이 나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거는 캠벨 포도를 넣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카테고리 정도를 이제 노린다면은 카테고리 정도는 그렇죠 지향할 수 있다. 사용 품종과 미생물 조합으로 어느 정도는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 소개론에 나왔던 거지만 이 발효로 만든 게 커피 향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 먹어보고 했는데 제가 오늘 보너스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요거는 서울에서는 안 했던 건데 뭐지? 이런 분위기 어색한데? 아 뭐냐면은 그 작년 WBC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품종 있죠. 유진오이데스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이 이제 되게 특이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비아 같은 단맛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모든 아라비카의 어머니죠. 코페아 아라비카가 생기기 이전에 코페아 유진오이데스와 코페아 카네포라가 합쳐져서 아라비카가 만들어진 그런 종인데 지금 그 품종을 이 파라이소 구이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 가져왔는데 되게 작죠? 그러니까 방금 보신 이 파라이소 구이의 이 관리 방법으로 유진오이데스를 한번 먹어볼게요. 드리블 한번 좀 내려주시면 돼요.